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478명 나와서 이틀째 4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 18명을 제외한 460명이 국내 발생 환자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72명이 확진됐고 비수도권에서 188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치료 도중 4명이 숨져서 누적 사망자는 1,75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하루 3만 5천여 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아서 누적 접종자는 99만 9,870명이라고 밝혔습니다.